아, 그냥 미친놈 아 자는 여, 빵집품이냐. 그렇게 품목다 DJ야. 자,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은 저희 시골집에서 맛있는 좀 풍천 장어를 구워 먹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장어는 풍천 장어 길러리, 고창에 있는 풍천 장어 길러리에서 협찬을 받았고요. 어느 정도 홍보성에 목적이 있는 그런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풍천 장어로 유명한 고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풍천 장어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축하합니다. 항상 팔고요. 아, 이 장어. 와우. 오, 장어 맛있게 굽는 법. 자, 여러분들 1kg를 구매하시면 이 정도가 나가는데 그램을 재보면 약간 600g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1kg인데 왜 600g이냐? 그게 아니라 이게 생 장어 때 무게 1kg를 이렇게 손질을 하고 지금 이제 초보를 살짝 한 상태거든요. 예, 초보를 한 상태 무게가 한 요 정도가 이제 됩니다. 예. 아, 이렇게 1kg 정도 구매하시면 장어 양은 이 정도가 나가고요. 여기 가격이 얼마? 42,000원. 아, 42,000원. 네, 키로당 42,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kg를 구매하시면 요 정도 양 해가지고 42,000원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순당에서 나오는 복분자도 여기서 같이 또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가격 25,000원. 아, 이 장어에 대한 구매처는 제가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부터 이렇게 다 구워주고 여기다가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줍시다. 소금이 살짝 이제 녹아 스밀 수 있도록. 아, 예. 오야. 아. 야우. 지금. 우리 각시도 지금 감탄사 가지고 엄청나게 많네. 그래가지고 딱 잘 잘라서 이제 세워주면 되지. 오우. 생강 두 개 넣고 싹 찍먹. 아. 아따. 옆에서 언니가 훈수를 겁나 주고 있습니다. 안 짜. 와.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언니, 언니, 먹어볼라오. 난 저거 먹어야지. 뭐? 깻잎. 아, 깻잎, 깻잎이랑 다 먹을 건 깻잎. 아, 나야. 어머니 말이야. 와. 맛있어. 꽃은 안 좋아해. 에이. 맛있어. 에이, 맛있대. 자, 너. 자, 두 점. 예. 내가 깻잎이 맛있다. 깻잎 맛있어? 장어가 맛있는 게 깻잎도 맛있는 거지. 아. 어우, 잠깐, 복분자에, 보자. 아. 아까 장어 냈지. 아.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아, 진짜. 아, 고소하고. 진짜 고소하다. 네, 진짜 엄청 고소하네. 아. 다행이다. 그리고, 가시가 그렇게 뭐, 그렇게, 예. 네. 좀, 뭐, 많이 걸린다거나 불편함이 없어요. 애들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장난 아니다. 와, 여보,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와, 엄청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장은 엄청 안 비리고 고소하니 맛있다. 우리 엄니가 저 약간 좀 비린 걸 좀 잘 못 드세요. 네, 저는 비린 거 잘 먹는데, 예. 네. 아, 나는 요 생 마늘종,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와. 장은 맛있기는 맛있다. 어디 장어냐? 풍쌍. 보쌍, 보쌍. 보쌍, 풍쌍. 어, 말종 맛있다. 어, 향 좋네, 말종. 와. 야, 미친놈아, 자는 여, 양식품이냐. 그렇게 부먹다 DJ야. 장어 진짜 맛있다. 아, 와민 좀. 나중에 또 사줘야겠다. 이 장어 괜찮은 거 같아. 응. 맛있어. 이것도 맛있네, 이게. 아니, 이게 홍보순 영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엄청 맛있어요. 그러면 진짜 웬만하면 맛없다면 가치 없거든요. 어, 장어가 진짜 좋아요. 아. 이게 보양 느낌으로 보양식 느낌으로 지금도 좀 날 더워질 때 또 많이들 찾으시거든요. 네. 우리 여러분도 꼭 한번 기회 좀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야, 일할 때는 효도한다. 야, 엄마가 감자를 딱 넣게. 아, 그렇지. 예. 자, 이거 집에서 그냥 그 에어프라이기나 뭐 그 이런 걸 그냥 구워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래도 갖고 와서 이제 좀 구운 김에 양이 또 되니까. 네, 우리 어미도 좀 구워드리려고. 좀 이따 이제 또 이따가는 방에 계신 또 아버지도 또 구워서 갖다 드려야지 이제. 아. 어미 좀 더 샀어? 약간 햄버거를 먹었더니. 좀 이따 이제 안에서 먹어야지. 네. 천천히 많이 먹어야지. 네. 자, 어머니 햄버거 드시고 싶다고 햄버거 하나 사다 드렸는데 햄버거 드셨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거 드시면 너 잘 안 드시는데. 근데 좋다. 장어, 어, 장어 좋다. 이런 데는 솔직히 홍보할 만하지, 진짜로. 네. 장어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숯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집안에서 숯불로 이제 구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한 게 에어프라이기가 있으신 분들 에어프라이기에 구우면 이런 느낌이 날 것 같고 그리고 후라이팬으로도 충분히 어, 괜찮은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어우. 아우.
와, 또 꿀. 꿀 좀 놓칠 수가 없죠. 아. 마른 쪽은 꿀 맛있다고 하는데, 엄마가. 맛있네. 우리 엄니가 또 그라고 먹다 이제 뒤진다고 하니까, 예, 잘해다가. 요 복분자는 이 걸쭉한 느낌보다는, 살짝 좀 라이트하면서 좀 살짝 깔끔한 느낌의 복분자주를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걸쭉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예,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버해가지고 잔에 일부러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런 좀 깔끔한 느낌이 있으니까 벌컥벌컥 그렇게 마신 거예요, 이제. 아, 깻잎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생강도 맛있는데. 오늘 장어찌 가면 깻잎 나오죠. 아. 아, 여기 복분자가 자꾸 땡기네. 복분자가 자꾸 땡겨. 육각수도 잘 먹는다. 와. 나, 아, 저는 집이 시골인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안 사고 딱 키운 텃밭에서 딱 따다가 그냥 장어 같은 거 그냥 장어만 갖고 오면 그냥 전 집에서 그냥, 예, 엄니가 준비를 다 해주시니까. 아. 어렸을 때는 집이 도시나 수도권이 우리 집이 아닌 게 되게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야, 근데 나를 좀 하나씩 먹으면서 유튜브라는 직업을 갖고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또 시골에서 저를 낳아주신 게 또 되게 또 너무 감사해요. 아, 항상 이렇게 와서 좀 쉴 수 있는, 예, 시골이 있다는 거. 아, 이런 게 굉장히 또 복받은 또 삶인 것 같아요, 정말. 아. 아우. 아. 여기 식당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지? 따로 이제 식당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영업을 안 하시는데. 사임 혹시 여기 진짜 이런 식당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홍보성 영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장어가 너무 좋아요, 진짜.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게 기회 되시면 꼭, 예, 한번 드셔보시는 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예. 아유, 여보, 이거. 깻잎이랑 그거 되게 잘, 옆에서. 아니, 한 번씩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소고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각시가 웬만하면 진짜 음식. 막 이렇게 잘 먹는 거 보기 힘들거든요. 엊그제 그 구운 소고기하고 오늘 이 장어는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네요. 아. 야, 좀 뿌듯합니다, 진짜. 아. 자, 그럼 이제 좀 되게 어둠이 좀 내렸어요. 어둠 좀 내렸는데 저희 이거 좀 먹고. 자, 안에 기다리고 계신 우리 엄니 아버지한테.
장어는 좀 더 구워서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좋은 장어 지원해 주신 우리 풍천 장어 갤러리 사장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정말로 진짜 추천합니다. 홍보성 영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맛이 너무 좋습니다, 장어가.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딱히 지금 구매 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뭐 전화번호로 전화를 이제 해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이런 거 있지만, 뭐 당연하겠지만 카드 결제, 뭐 현금 여신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네. 참고하셨다가 혹시 생각나시면 한번 전화 문의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자, 이제 네, 남녀 아버지 드릴 것 따로 굽고 있습니다. 예.